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은 배점이 총 40점입니다. 자, 작업 조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20에 80mm의 도큐멘트를 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 방법은요. 패턴을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상단 두 번째 오브젝트, 라임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린 다음에 패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 모양에는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 카드에는 불규칙적인 점선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핸드크림 튜브 형태에는 패턴을 적용을 해서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하단에 배치된 오브젝트는 정렬과 간격을 일정하게 한 후 그룹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위스는 120, 하이트는 80 지정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열었고요. 컨트롤 R을 눌러줍니다. 작업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눈금자에서 마우스로 작업 도큐멘트로 드래그해서 수평, 수직선의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 출력된 시험지에 출력 형태, 눈금자도 같이 캡처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 작업하듯이 안내선을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으로 그어서 위치, 크기 등을 가늠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경로도 시험장에서 답안을 전송하는 경로와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PC에 문서 클릭해서 새 폴더 만들기 한 후에 GTQ라고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경로 안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 작성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 AI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경로로 연습 때부터 하시면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라는 대화 상자 나왔습니다. 버전은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버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러스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우선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아이스크림 콘 형태의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요. 폴리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 분리해서 빼낼 수가 있죠. 폴리곤 툴을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7mm를 사이드는 3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 넌 지정할 거고요. 아, 스트로크 컬러도 들어가 있죠. 네. 자, 휠 컬러는 M20, Y60이 됩니다. 스트로크 컬러 클릭하시고요. MYK 70, 90, 6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 형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 뾰족한 부분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삼각형 형태를
역삼각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주는 명령을 실행하실 때는 Reflect Tool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Reflect Tool로 Axis, Horizontal 지정하시면 여기 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설명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한 내용을 미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자, 배치를 하시고요. 자, 특정 위치에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하단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쉬프트 누르면서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화면과 같이 아래쪽 고정점을 이동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코너 레디우스를 지정을 할 텐데요. 자,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자, 낮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선택했을 때 안쪽에,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형태의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을 둥그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만 선택했을 때는 해당 부분의 코너만 이렇게 또 조정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펙트를 사용해서 코너를 둥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없더라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자, 이펙트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 코너스 대화 상자에서 3mm를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코너 부분이 둥그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윤곽선 보기는 각져 있는 상태지만 GPU 프리뷰 상태에서 컬러가 채워진 상태를 보시면 모서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즉, 아웃라인과 프리뷰 상태를 동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Expand Appearance를 해주시면 테두리 부분의 둥근 정도가 실제 오브젝트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여기에 사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다른 사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컬러 설정,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 형태 왼쪽 아래 드래그 하셔서요. 사선을 그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선의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시 길이가 길수록 어때요? 점선의 간격도 이렇게 크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지점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안쪽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위에 그릴까요? 네. 자, 중간 단계는 일일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요. 이 두 개의 선 사이에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명령어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 선택하시고 선택 도구로 Shift 누른 채 중앙에 콘 형태의 오브젝트만 클릭하시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선의 속성만 선택됐기 때문에 컬러 패널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짠 하고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두 개를 설정을 할 겁니다. 옵션을 지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렌드 옵션은요.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스페이싱은 중간 단계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기본이 스무스 칼라입니다. 자, 스텝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를 입력해 주시면 중간 오브젝트가 두 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중간 단계 앵글, 각도, 그리고 길이 조정하면서 일일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블렌드는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변화 값을 중간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 또한 컨트롤 Y를 했을 때 중간 단계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에 expand 적용을 해주시면 컨트롤 Y를 했을 때 동일한 상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펜툴로 윗부분 아이스크림 모양을 그려주고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처음 점은 클릭합니다. 그리고 곡선 상태 유지하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디폴트 컬러로 설정해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커브 전환할 때 여러분 클릭해서 드래그 했던 점을 클릭하게 되면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커브 전환을 통해 곡선을 그리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했던 고정점 좌우에 생긴 핸들입니다. 핸들의 방향점입니다. 이 점에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해당 핸들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곡선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 패스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짧은 직선으로 클릭해서 연결해서 그리다 보면은 패스 상태가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적절한 위치에 곡선 그리기 위한 고정점 드래그하면서 이 핸들 각도 길이 조정하는 방법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펜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펜툴의 일러스트레이터 펜툴의 포인트는 커브를 전환할 때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도 네. 스트로크 색상은 하단 콘 형태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는 Y3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쪽 형태도 그리느냐? 자, 변형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은 변형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일 툴을 쓸 겁니다. 자, 콘 형태 위쪽 아이스크림 형태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유니폼은 종횡비를 유지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선의 두께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제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 컬러를 수정하겠습니다. M50, Y30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아이스크림 형태 위에 놓여져 있는 이 과립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만 적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 배치를 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요. 회전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컨트롤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 놓고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색상 그대로 컨트롤 Alt 누르면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조절하셔서 앵글 각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렸는데 셀렉션 툴 전환할 때뭐 도구 상자에 가서 툴 패널에 가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알파벳 입력 모드에서 V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작업 중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 상태에 유지하는 게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저는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바운딩 박스는요, 뷰 메뉴를 클릭했을 때, 자, 이곳에 만약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표시가 안된 겁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검정색 화살촉 모양, 즉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일 때 표시가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복사해서 색상 다르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바운딩의 모서리 부분에 바깥쪽, 모서리 바깥쪽에 마우스 배치하시면요. 이렇게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회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자, 동일한 색상.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이곳에 배치하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여러분 이 체리 형태를 그릴 건데요. 보시면 원형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원의 형태를 먼저 그려서 색깔을 지정할 거고요. 색상 지정합니다. 네. 자, 뒤쪽에 배치될 원형의 색상을 더 진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왼쪽에 겹쳐지도록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MY 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타원 형태도 작게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흰색 설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드래그 하셔서요.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시면서 저장 수시로 해 주시고요. 자, 이 체리 열매의 줄기 부분은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끝 모양을 지정을 한 다음에 면으로 확장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속성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스트로크만 주시고요. 자, 클릭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끝에 열린 패스의 끝 모양을 설정하는 게 캡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버트 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잘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자, 라운드 캡을 설정하게 되면 스트로크 두께의 절반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됩니다. 자, 이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의 굵기가 면의 속성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줄기 형태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A를 해서 이 아이스크림 콘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G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되면서 여러분 저장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라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방법 활용해서 오브젝트 제작 많이 합니다. 지금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회전 복사하는 방법들 있고요. 오브젝트 복사에서 각각 회전한 방법을 통해서 잎사귀 부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여 상자의 위스는 4, 하이트는 9, 코너 레디우스는 2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10을, Y는 80%를 설정을 해줍니다.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둥근 사각형의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요. 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린 패스가 됐죠? 네. 자, 윗부분만 둥그렇고 아랫부분은 열려 있는 패스가 된 겁니다. 자, 두 개의 고정점, 열려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점들을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는 평균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가로상에, 세로상에 평균적인 위치에 정렬을 해주고, 보스는 양쪽 다 정렬을 하는 거죠. 한 점에서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단 모양을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되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동일한 앵글, 각도를 조정하면서 회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아래 뾰족한 이 고정점 있죠? 자, 이 지점에 로테이트 툴로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고요. Alt를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지점이 변형 도구의 회전, 여기서는 변형 축이에요. 회전 축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되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5도 입력하고 카피 눌러줍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두 번째 오브젝트에서 다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될 거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때는 컨트롤 D를 기억하십시오.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어게인입니다. 앞서 지정한 변형 형태를 기억했다가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가 완성되도록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임의 단면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자, 이 중앙 있죠? 아까 회전의 센터로 지정했던 이 부분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그리실 때 사각형, 둥근 사각형, 그리고 원형을 그리실 때 Alt 눌러서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Alt 눌러서 클릭한 이 지점이 그려지는 오브젝트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가 띄워져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려준 오브젝트는 앞쪽에 배치가 되죠. 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D로 보내기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제 타원 형태를 그려서 잎사귀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하단에 타원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색상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한쪽 끝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지도록 할 건데요. 이때는 앵커 포인트 툴 있죠? 펜 툴의 패밀리죠. 예, 펜툴 눌렀을 때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자, 이 툴로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느라고 생겼던 이 핸들 있죠? 이 핸들을 없애서 이렇게 뾰족한 상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회전 툴로
복사를 하나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면 부분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회전의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타원의 왼쪽 고정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반시계로 드래그 하시는데 이때 복사를 하나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키를 눌러주면 될까요? 드래그 할 때? 네, Alt키라고 말씀하셨죠? 네, Alt 맞습니다. 자, Shift도 눌러줘야 될까요? Shift는 45도 단위로 제어를 해줄 때 눌러주는 거예요. 굳이 45도가 아니면 Shift까지 눌러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색상 지정하실 거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Arrange에 Send to Back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ounded Rectangle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Width는 50을, Height는 28을, Corner Radius는 1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휠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MY 각각 30, 50을 입력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 안내선은 정렬되도록 저는 Alt 눌러서 클릭을 했고요. 나중에라도 위치 이동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형태, 자, 이 둥근 사각형의 왼쪽 부분에 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Alt, Shift 동시에 눌러주시면 중앙에서부터 그려지는 정원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Align 패널에서 Vertical Align Center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겹치도록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타원 형태는요. 버튼 눌러서 클릭하고요. Width 35, Height 2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휠 컬러는 흰색, 스트로크 컬러는 K80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설정하시고요. 점선 지정할 겁니다. 자,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불규칙적인 점선을 그릴 때는 대시와 갭의 수치가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시는요, 9를 탭키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입력란 바꾸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을, 세 번째는 2를, 네 번째 갭은 3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가 어때요? 이 선의 색상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긴 선, 짧은 선 보여지는 이 부분이 대시 9와 대시 2에 해당되는 게 되겠고요. 사이사이 간격은요, 이 갭이 지정되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표현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인 점선을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배치 한번 맞춰주고요. 자, 작업 진행하시면서 이 얼라인은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 콘 모양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오브젝트 일부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다될 거예요. 자, 컨트롤 C 누르고요. 복사,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어떤 오브젝트보다 맨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45%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에 옵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콘에는요, 선의 속성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그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이렇게 변형해서 배치된 오브젝트죠. 그죠? 변형해서 배치된 오브젝트에 선 속성이 있었을 때는 이 선의 굵기가 크기가 달라질 때이 굵기도 달라지는지를 잘 확인하시고요. 이 옵션의 체크 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가 그대로다 그러면 이때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출력 형태 보시면서 이 부분은 판단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적용을 했고요.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30도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형태 왼쪽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오패스티 불투명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50%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캐릭터 패널을 바로 띄워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컨트롤 패널 또는 프로퍼티스 오른쪽 하단에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영문 글꼴 A, R, I 했어요. 그랬더니 에리얼 글꼴 검색을 해줍니다. 자, 에리얼 클릭하고요. 자, 스타일에서 레귤러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반영되겠죠? 자,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해주시고요. 라임 컴패니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했을 때 왼쪽 정렬이 적용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시험 문제에 따라서 두줄 입력되어 있는데 중앙 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이 있습니다. 기본 정렬이 왼쪽인데요. 정렬은 어디에서 맞춰주느냐?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패널 있죠? 네. 패러그래프 클릭해 보시면 기본 값이 얼라인 레프트입니다. 왼쪽으로 글자가 정렬된 채뭐두 줄, 세줄 입력 때도 이렇게 왼쪽에 붙어서 나올 거예요. 자,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필요하다면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 얼라인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의 단락 설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자 하단에 그룹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자, 상단에 라인 모양 오브젝트 만들어 놨던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에서 입 모양 오브젝트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 카드 형태 하단에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자체도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모여져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거죠.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선택할 때 용이하겠죠. 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유니폼 20%를 설정하고 크기를 축소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 선택 도구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누른 채로 Alt까지 같이 누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간격 유지하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때 Shift 눌러주시면 약간 이렇게 수평 상태가 흔들려 있을 때도 Shift를 누르면 반듯하게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Ctrl D를 눌러서 이렇게 반복해서 복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간격과 정렬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3개의 그룹된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G 그룹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된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룹에 대한 조건은 만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핸드크림 화장품 튜브 형태를 만들고요. 여기에 패턴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고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Alt 눌러서 클릭하면 안내선에 정렬되면서 그려지겠죠. 중심점 위치를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하시고요. 색상은요. MY 50, 30을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려져 있는 사각형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에 클릭하게 되면 사각형의 왼쪽이 모서리가 여기에 정렬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34, 위스는 34고요. 하이트는 53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네, 그런 다음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구별되는 컬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위아래로 배치를 했고요. 이제 튜브 형태로 변형을 해줄 텐데 자, 변형을 하려면 고정점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각형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는 네 모서리에 하나씩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죠. 자, 아래쪽 형태가 튜브처럼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이때는요. 점을 추가해 줍니다. 자, 점 추가 전문 툴이 있죠? Add Anchor Point인데요. 자, 이 툴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점과 점 사이 2분의 1 지점에 점들을 추가해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스 클릭해서 보시면요. 여기 Add Anchor Point가 있죠? 그죠? 고정점들을 추가를 해줘요. 보시면 이렇게 2분의 1 지점에 또 추가를 했어요. 또 반복해서 Add Anchor Point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2분의 1 지점에 고루고루 다 추가가 되겠죠. 네. 특정 위치에 한꺼번에 점들을 추가하겠다 할 때는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고정점들이 선분 중앙에 추가가 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 고정점들이 선택되게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자, 유니폼 67%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패스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축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위치를 좀 이동해서 맞춰줄게요. 자, 그런 다음 하단에 이제 타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가로 수직, 그러니까 세로 안내선에 Alt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22.8mm를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동일한 색상의 타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만 배치를 맞춰줄까요? 사각형을 네, 타원과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와 Alt를 누르고요. 자, 하단에 사각형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지금 동일한 하단 세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줄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제작 과정에서 명확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단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자, 이 입구의 부분에 도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사선을 그려줍니다. 자, 아래 사각형 너비보다 살짝 크게 사선을 그렸고요. 자, 여기에 선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이 포인트를 설정할 거고요. 자, 이 열린 패스의 끝 모양을 둥그렇게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복사해서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Alt도 같이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할때 반듯하게 복사하려면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조금 위로 배치할까요? 다시 라인 세그먼트 툴로 하단에 Shift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상으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로 색상을 스왑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캡인데 스트로크의 두께를 4pt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캡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선 길이를 약간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했고요. 자, 이 선의 속성도 면으로 바꿔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튜브 형태 하단에 자,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펜 툴을 사용해서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휠 칼라 흰색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클릭하고요. 자, 드래그 할때 Shift 눌러주시면 핸들의 평행 상태 유지하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위쪽에. 자, Shift 눌러주시면서 드래그하면 곡선의 핸들이 수평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클릭해주시면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인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패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하기 위해서 라인 모양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할 거고요. 자, 컨트롤 C를 할 겁니다. 자, 패턴이 약간 어긋나게 배치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겁니다. 작업 영역 밖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상태에서 Alt 지정해 주시고요. Alt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약간 어긋나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라임 형태를 그대로 패턴으로 정의할 게 아니라 주변의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라임 오브젝트가 완전히 덮일 수 있게끔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이 사각형의 크기가 바로 패턴 한 단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앙 맞춰주시려면 두 개를 그룹으로 하고요. 사각형과 함께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이 없는, 그러니까 영역 바운더리만 설정하는 겁니다. 네. 필 칼라, 스트로크 칼라, 넌을 지정해서 자,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세 개, 라임 오브젝트 함께 세 개, 총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 클릭하시고요. 패턴 클릭해서 메이크. 패턴 만들기죠. 자, 패턴으로 정의된 이 내용은 스와치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의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라임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요. 도큐멘트 타이틀바 왼쪽 부분, 이 나가는 버튼 눌러도 되고요. ESC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ESC 눌러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패턴 정의하기 위해 만든 이 오브젝트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튜브 형태의 패턴을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투명한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패턴을 적용하면 배경도 투명하게 뚫려 있습니다. 아, 그런데 결과물에서 보시면 이 배경색이 비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해서 제자리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 된 오브젝트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F입니다. 그러면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잘 외워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와치 패널을 확장을 하고요. 필 칼라 면7 부분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라임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패턴을 클릭해 줍니다. 스트로크가 아닙니다. 필 칼라에 적용하실 거고요. 자, 이제 패턴의 크기는요, 이 원본 있죠? 처음에 등록될 당시에 이 크기가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크기 조정하고 회전도 하시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에서 유니폼 30%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 옵션 중요합니다. 선의 두께랑 같이 적용할 때이 부분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지만 여기는 선 속성이 없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되어 있을 때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놔두고 패턴의 크기만 축소를 할 거예요. 고로 하단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 반드시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 체크되어 있으니 미리 보기 하시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케이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전체에 패턴이 적용된 게 아니므로 자, 일부 오브젝트 일부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해서 작업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응용 가능한 부분이죠. 네, 여기에 튜브 형태 하단에 패턴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사각형이 완전히 덮이도록 그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색상,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선택합니다. 그럼 패턴 적용된 오브젝트와 사각형이 선택이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아래로 배치할게요. 컨트롤 A 하시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를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만 패턴이 적용되도록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역시 오페스티가 50%를 설정해서 불투명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원래 작업 모드로 전환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22mm의 정원을 튜브 오브젝트 상단에 중앙에 그리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편집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꺼내시고요. 클릭해주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말합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CMYK로 바꿔주시고요. 60, Y30 지정해 주시고요. 자, 위치, 로케이션도 설정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치 입력해서 현재 컬러 스탑의 위치 지정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K0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CMYK로 변환을 해서 색상 적용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시고요. 이 스트로크에는요. CM 각각 30을 입력해 주십시오.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7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버티컬을 지정하겠습니다. 좌우 바뀐 거죠? 네, 버티컬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해 줄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유니폼 50% 설정합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도 같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해 주시고요. 오브젝트가 바뀌는 거니까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 여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네. 뭐 패턴은 적용이 안 됐으니까요. 여러분 미리 보기 했을 때 변화 값을 느끼지 못하시겠죠. 네, 자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입력하실 때 간혹 드래그를 해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캐릭터 패널에서 자, 폰트 TIM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M 하면 타임즈 뉴로만 폰트 찾아주죠. 네. 엔터 해주고 기본값이 레귤러입니다. 보통이라고 하고요. 자, 굵기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 색상은요. CM80, 50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핸드크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십시오. 써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의 중앙에 표시되는 이 점 있죠? 이 점이 이 수직의 안내선에 맞도록 배치하시면 정렬도 거의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렬 확인하겠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요. 여러분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튜브 형태 오브젝트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회전할 때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오브젝트도 회전이 되고요. 패턴도 같이 회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다의 변형이 반영될 땐 옵션을 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OK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핸드크림 뚜껑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형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 줍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필 칼라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색상은 구별되는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미 색상을 지정을 했고요. 여러분은 이제 실전에서 작업하실 때는요. 굳이 이런 색상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9mm를 입력합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는요. 이 가로 너비가 같죠? 네, 중앙에 배치하실 거고요. 컨트롤 Y 해서 자, 윤곽선 보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 배치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타원 형태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Alt 누르면서 위쪽으로 이동해 주시는데 반듯하게 이동한다. Shift도 같이 눌러주세요. 이때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오브젝트를 뒤로 보내게 하셔도 되고요. 타원을 앞으로 가져오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기를 했고요. 상단 타원의 색상 설정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 컬러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타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반듯하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하고 선택하면 더 쉽겠죠. 네, 위쪽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 컬러는 넌을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위아래를 구분하는 윤곽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에 가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5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5포인트 설정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선이 맞물려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께가 얇을 때는 두꺼워지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어색하죠? 자, 이래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가로 이 크기를 약간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자, 유니폼 11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선의 상태를 면으로 전환하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이제 여기에 이 두께감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바깥쪽은 없앨 거예요. 물론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디바이드 해가지고 뭐 분리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겹쳐지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자, 컨트롤 A를 해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남길 형태는 이곳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치는 부분, 자, 패스파인더의 세 번째, 인터섹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남겨지겠죠. 자, 이때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자, 여기 뚜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넌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끔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 오브젝트의 배치, 크기, 위치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빠뜨린 부분이나 작업 중에 삭제된 부분이 없나 반드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릅니다. Save as. 자, 우리는 내 PC 문서의 GTK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3을 써서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작업 중에 저장한 데이터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대체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대화 상자를 띄운 이유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Save As를 했고요. 자, 파일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dobe Illustrator AI입니다. 파일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이름의 이 확장자로 이 폴더에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덮어 씌우기 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얘를 눌러서 최종 저장 상태를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의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OK를 누르겠습니다. 저희 버전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 여러분의 사용하는 컴퓨터에 일러스트 버전이나 시험장 버전이 다를 때는 버전은 달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이를 하셨으면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앞서 1번, 2번 문제도 전송을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정답 파일 1, 2, 3번 파일을 다시 한번 다반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감독한 PC로 전송이 됐나 손을 들어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고 시험 종료하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